내가 오늘 이제 와서 다른 데서는 제게 충성된 일뿐만 했는데 오늘 지금 다른 얘기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신 거야. 왜냐하면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해진 거야. 장로님 이거 몇 년 됐어요? 지은지? 14년. 지은지 건축? 15년 됐구만요. 네. 15년 됐는데 빚은 다 갚았어요? 언제 다 갚았어요? 올해? 능력들이 있으시네. 굉장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정도 지었으면 천높이가 아직도 안고 있어야 정상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. 할렐루야. 예.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거를 꽉 채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? 없어. 아, 낫진 않으면서 뭔 소리야. 또 허망한 꿈을 갖지 말고 괜히 그걸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덤태길 쉬워요.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니들 잘못이야. 니들 낫진 않아가지고. 여러분 우리 자 지금 70 이상 된 어른들만 답변해 보세요. 70 이상 된 어른들. 자 이제 70 이상 된 분은 내가 어른이라는 거 하는 까닭이 내가 올해 칠순이 이제 한 달 지나서 그러니까 아래 것들은 뭐 이제 막 까도 되는 거고 자 어른들 중에 셋 난 사람들 손 들어봐. 셋. 네. 넷 난 사람 손 들어봐. 네. 다섯 난 사람 손 들어봐. 네. 여섯 난 사람 손 들어봐. 할렐루야. 일곱 난 사람 손 들어봐. 네. 이게 옛날 어른들한테 인간 노릇을 못한겨. 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다섯 가지 손이 좀 올라오느냐 하면 그때 평균이 다섯이었어. 애 난 게 우리 어렸을 때 평균이 여섯 명이었어. 한 집에 애들이 지금 겸손하게 0.6으로 가시는 거 아시지요? 망한 나라야. 300년 후에 대한민국 한민족이 있어 없어? 없어요. 소수 부족되는 거야. 하여간 지금이라도 날 수 있는 것들은 부지런히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. 생육하고 번성하라. 이게 제일 명령이야. 창세기 1장 28절 신약의 제일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.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다 생명을 낳으라는 거야. 그걸 우리가 속은 거야. 아들,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. 이게 속은 거야. 심령 가든이 뭐라 그랬어? 잘 기른 딸아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. 그러니 40년 가든이 나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니까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니지라고 하네. 그럼 애 낳는 기계가 아니면 하나님은 왜 자궁을 주셨어? 아니 답변을 해봐. 그럼 남자에게 주지.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잊어버린 거야. 그럼 젖은 왜 둘이 있나? 기술을 할 줄 못하니 쌍둥이를 대비한 거야. 강아지 키워본 사람 손 들어봐. 돼지 키워본 사람 손 들어봐. 돼지 젖이 주렁주렁 있는 건 14마리까지 나라는 거야. 개 젖이 주렁주렁 있는 건 10마리까지 나라는 거야. 뭘 알아야지. 여러분 인생을 알고 깨닫고 살아야 돼.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은 가. 그 소리 하려면 뭘 소리 내가 여기 오겠어. 여기까지. 얼마나 KTX 고생하겠어. 이거 날 태우고 오느라고. 여러분 이 세상의 경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향력을 미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. 아멘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준 우리들에게 교훈 제일 중요한 게 자, 장로님은 정말 이게 눈치가 있네. 정말 이래야 되는 거야.